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뭘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사용하려고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만들면, 그건 내 소유물이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는 자유를 줬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셨다. 생기는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생기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 되니라는 말은 이 번역은 참 곤란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liv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기를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불어넣기 전에는 그거는 흙이야, 그냥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흙 덩어리가 살아 움직이게 돼요, 숨쉬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생명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자기가 만든 에덴 동산에 두었다. 자, 생기를 줬다. 사랑을 줬다. 그 사랑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게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자유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내 시킨 대로만 한다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자유를 무조건 이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 것이 자유를 주신 것인가 아닌가? 이걸 확실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봅시다. 쭉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잖아. 근데 왜 자유롭게라고 번역을 안 하고 왜 임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를 흐리는지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자, 보세요. You are 뭐예요? You are free. 자유다.
이제야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You are free. 근데 그 동산에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꽉 찼어요. 두 가지 나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무들이 꽉 찼는데 그 동산에 맨 한 가운데는 무슨 나무하고 무슨 나무가 있더라? 생명 나무와. 자, 그러면 생명 나무는 뭐예요? 생명은 사랑이야.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나무,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 예, 자. 선악과 나무라 그러는데, 그 번역도 아주 좋지 않아요. 오늘 선악과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만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you are free to eat from, 그 다음 뭐라고? Any tree. Any tree란 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딸한테 돈을 탁 주고, Okay, you can buy, 너는 살 수 있다. Anything you want. 네가 사고 싶은 거 뭐든지 내 마음에 달렸지. 나 간섭 안 할 거야. 이런 애니가 붙으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야 참 하나님 멋있지. 그렇잖아요. 너는 이 생명나무만 따먹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고 뭐예요? 이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각종 맛만데 네 마음대로 any tree 이 동산 위에 있는 어떤 나무든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네 마음이야. 나는 어떤 나무가 나무를 네가 선택하든지 그 너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만약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혼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외우세요. You are free. I am free. 아,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벌써 그 진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대한다. Any tree in the garden. 예. 이 동산 위에 있는 어떤 나무든지,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But를 뭐예요? 그런데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선택에 이
이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택권은 누구한테 이미 줬는데? 인간에게 줬는데. 그거는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마. 선택하면 뭐예요?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그냥 봐버려, 성경을. 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자, 보세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od은 뭐예요? 선. evil은 악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knowledge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은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 아, 그래서 지식인데 어떤 지식?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에요. 어느 거는 뭐는 선이고 뭐는 뭐예요? 악이다를 지금 구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주는 나무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조심해야 돼요. 벌써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여러분, 선과 악을 사실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란 것은 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법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착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악하다가 법이에요. 그렇죠? 법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생명나무는 결국 무슨 나무다?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이란 게 있다면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지. 왜?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암 환자들에게 이 장면을 적용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생기만 있으면 낫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기가 뭔데? 그러고 자꾸 뭐를 찾아요? 상황버섯이 좋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생기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논의 주소가 좋다고? 개똥쑥이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뉴스타트를 알기 전까지는, 좋은 거. 율무가 좋대더라. 이래가지고 생기 빼놓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래서 설탕은 나쁘고,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 무엇을 구별해서 아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엿법나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엿법. 무슨 엿법? 그 면역력을 올린다고 뭐 일본에 가서 한 방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면역 강화 요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사 맞고 온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생기는 이 생명 생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법나무,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런 거 구별하는 것보다, 그냥 생기만 받아라. 그러면 암이 낫는다.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네가 생기를, 또는 생기를 무시하고, 생명나무를 무시하고, 어느 쪽으로 가면, 요법만 찾아다니면, 그래서 뭐 자성요법도 나오고, 온갖요법이 다 있잖아. 그 요법만을 구하면 결국 생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유전자는 켜질 수 없고, 죽는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죽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떠나서 그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경우에는 네가 생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발 죽으면 안 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뭐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삼성전자에 탁 입사해서 와 월급을 막 초봉부터 막 연봉 뭐 3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아들이 막 와 폼 잡는데 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죽으라고 일해야 돼. 그러다가 한 3년을 버티더니 이 녀석이.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월급을 많이 주니까 지금 저렇게 그 직장 생활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지금 뭐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녀석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 아버지, 나 이제 너무 일만 하다가 죽기 싫습니다. 좀 내 인생은 이런 일 연봉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인생을 인생답게 한번 살기 위해서 제가 배낭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경,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살고 있는가를 다 눈으로 보고 나서 내 진로를 다시 결정할까 합니다. 와, 저는 뭐예요? 저는 그런 아들이 좋아. 그래,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그래서 돈 많이 받는다고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있으면 안 되지.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지. 일하는 기계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내 진로를 발견하고 싶다. 그저께구나. 그저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박사님, 외부에서 어떤 분이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원하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난 11일이구나. 졸업식 끝나고. 그래서 11시 반쯤 끝나면 그때 만나지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졸업식 끝나고 여기서 기다렸어. 안 나타나. 그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했는데 안 나타나면 기분 나빠요. 아, 참, 뭐 이런 시시한 사람이 다 했나. 그 상대방 시간을 묶어놓고 자기는 안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빴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한 시쯤 왔대요. 연락이 왔대. 그래서, 에이, 반갑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야. 의사인데, 자기 진로를 좀 상담하러 왔대. 그 무슨 의사가 나한테 와서? 의사는 의사로서 뭐 일하면 되는 거지. 그 직장도 삼성병원 다 좋은 직장 있고. 아니, 무슨 진로를, 의사가 나한테 진로를. 여러분. 이분이 자기는, 삼성병원에서 지금, 이제 일을, 외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님의 그 아버님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2020년도에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 왔대요. 근데 전 기억이 안 나. 안 나는데, 그때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2부 세미나까지 참석하고,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 후로부터, 뭐, 째서 뭐, 이거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 이 뉴 스타트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고 그렇게 했대요. 막 계속 병원에서 일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스케줄이 그렇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삼성병원에서 일주일. 그 다음 일주일 쉬는 일주일은, 자기는 지금 뉴스타트를 하고 싶대. 그래서, 그 여자 의사예요. 그 음식도 배워야 되겠고. 그러면, 근데 제가 그, 이제 좀 늦게 나타나서,
나타났어도 화가 별로 안 난 이유는 이뻐요. 그래서 꼭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20대 여대생 같아요. 근데 나이는 40대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무래도 의사로서 뉴스타트를 해야만 의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미나한테 일주일은 그게 일부가 됐든 이부가 됐든 여기 와서 그동안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 뉴스타트에 대해서 원해.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에서도 음식도 배우고 주방 그래서 봉사자로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쉬는 시간에는 참가자들 뉴스타트를 다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대박. 대박. 그래서 환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 주방 식구들한테도 소개했는데, 그때 우리 김선생님 안 계셨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우리 직원한테 얘기해 줬죠. 얘기해 주기 전에 우리 그 이진규 직원한테 이분이 몇 살쯤 돼 보여? 그랬더니 진규는 지금 26살이거든요. 진규 하는 말이 24살 그래. 그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든다는 뜻. 그래서 진규야 미안하다. 4학년이다. 2학년이 아니야.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혹시 여러분 자주 오시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기뻐요. 참 착실한 의사가 시시한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선택.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나는 인생을 앞으로의 진로를 배낭여행을 한 2년 동안 하겠다. 그래서 2년 돌아와서 내가 무슨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겠다. 그때 이제 저는 아빠로서 자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빠는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 아빠가 1,000만 원 기부한다. 그래서 너 뭐 돈 충분히 있겠지만 아빠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1,000만 원 이거 여행비로 쓰라. 그런데 제가 그래놓고 그리고 그래 네 가고 싶은 어떤 나라든지 가서 봐. 아빠는 네 선택권에 네 선택을 존중한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디는 안 되겠다. 북한은 안 되겠다. 북한 갔다가 어떻게? 아차 잘못하면.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any nation, any country in the world, 이 세계 어느 나라든 네 자유 가든 그것은 네 자유다. 그런데 그러나 뭐예요? 북한은 네,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북한 가서 아차 하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정 북한을 가고 싶거든 어떻게? 그건 너 선택이야 이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따먹을 수도 있어. 따먹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지. 진짜로 하나님이 따먹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는 뭐예요? 에덴의 동산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선악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거는 먹지 마. 알겠어? 이거는 금지야. 아니에요. 이것도 그 모든 나무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선악과 나무는 그 중에 한 나무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나무든지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자유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까지도 원한다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뭐를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그래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를 우리는 그 죽으리라는 말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 죽음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먹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식 이 말은 한국식 사고 방식은 죽으리라 그러면 무슨 뜻도 포함돼 있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죽일 거다라는 말이 불행히도 포함돼 있어.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네가 그 결과로 죽는 거지. 네가 내가 먹지 마라는 그 독물을 그 독을 먹으면 그 독이 독 때문에 네가 뭐예요? 죽는다. 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명나무는 자 사랑. 사랑나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면 상 줄 거고. 악을 선택하면 뭐예요? 죽인다.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겠냐?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선택은 바로 그 말이에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법적이란 말은 뭐예요? 조건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것을 선택하면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됐지. 왜? Any tree를 자유롭게 선택하소. 어떤 나무든지 그랬으니까 무조건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선악과는 조건적 법칙. 자, 여기서 선악과라는 이제 이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다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착하면 선이고 뭐예요? 나쁘면 악이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은 선이다, 무엇은 악이다 해서 딱 분류를 우리 마음속에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것을 선악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이야. 그러니까 이것만이, 여기만이 선이야. 악은 뭐예요? 악은 이 하나님 아니면 다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만이,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선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떠나면, 등을 돌리면 너희는 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된다? 사망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면 그 생명의 반대, 사망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국 뭐예요? 결국 생명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부터 벌써,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이 첫 세 장은요, 이거는 성경을, 온 성경 전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면 복음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구조를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기에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 19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를 보시려고 그것을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냥 아담을 데려가서 모든 생물체를 보여주고 그래서 주고 줘서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 그 무슨 뜻일까? 이 동물들도 너하고 같이 살 텐데 이 동물을 뭐라고 부르고 싶니? 그 이름 짓는 것도 누구의 자유다? 너한테 달렸어. 나는 이름 하겠다. 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름은 아담 보고 사람 보고 지어라.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에게 모든 뭐예요? 자유를 준다. 이름 지을 선택권은 실제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지었지.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자, 아담, 나한테, 이름 지을 자유도 줄게. 그래서 나는 내가 전적으로 맡기고 자유롭게 살도록 할게. 내가 줄 것은 생명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박수 한번 쳐야지. 전 이걸 깨닫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런지 제 마음속에 나는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주 꽉 박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아버님 7살 때 돌아가셔 버렸지. 우리 어머님 맨날 바쁘셨지. 맨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간섭하고 막 내 자유를 억압하고 막 그런 거를 받아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상구야 숙제했어? 그럼 숙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왜 어머니가 간섭하냐?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숙제 갖고 와봐. 막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또 때려 또. 그래서 저는 외갓집에 가야 살만 났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이제 7살, 8살 그때까지 뿐이었지 9살 때부터는 우리 어머니도 전혀 간섭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니까 뭐 저는 하나님, 뭐, 이런 거는 너무 싫어. 본래 체질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티다리 전도사님도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된 거야.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 아시겠죠? 그것은 사단이
또는 뱀이 속였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뱀이 그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속였길래 그 여자가 헷가닥 해서 그 선악과를 그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다 그게 죄다 그거는 참 너무 단순해. 자 그거를 이제 보기를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창세기 2장이고 자, 이 3장. 자, 그 에덴의 동산에 뱀이 있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지구상에 뱀이, 사단이 와 있었어. 그래서 이 지구는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예요?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옛날에 아니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인데 왜 지구를 창조했는데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 흑암. 어둠, 공허. 여러분, 공허가 뭐예요? 허물한 말이에요. 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린 공허해요? 허무해. 사랑이 없으면 허무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나기 전, 네, 강원도 양양군 서면, 네, 논활이 640몇 번지,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는, 그 주소도 아름답더라고. 그것도 외우고 싶어. 왜? 그 주소가 사랑이 없었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아무 의미도 없으면 외우기도 싫고, 상관이 없어. 의미 있다는 것은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흥민이를 사랑하면, 축구에 관심이 있어 없어. 있죠. 뭐, 축구 선수, 그러니까, 팬이 돼야 돼. 사랑한다는 건 팬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흥민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축구선수지, 뭐. 난, 손흥민이 뭐,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뭐예요? 축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봐도 뭐요? 누가 뭐. 뭐, 1대 0으로 이겼다, 5대 2로 이겼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켜질 일이 없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뭐, 손흥민이가 소속된 토트넘이, 첼시를, 이야, 3대 0으로 이겼대. 이야, 유전자 켜지.
거기서 뭐예요? 사랑 때문에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무한 인상, 모든 것이 그냥, 아, 나 진짜 생각 없어. 이래버리면 내가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이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네.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새끼 낳아요. 아시겠죠? 낳는데, 아이, 뭐, 새끼 낳으면 귀찮아. 뭐, 이래 버리면 유전자 켜질 일이 없어. 근데 지금부터 저는, 하하, 고, 예, 뽀글뽀글 할 생각을 하면 막, 제 유전자가 간지러워. 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기력해져 버려요. 뭐, 관심 없어, 아무것도. 왜 사랑이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가 없다는 게 무기력하네요. 기력이 없다. 그래서 이 성경도 안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큰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자, 그래서 왜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지구상에 사단이 와 있었냐? 자, 그것도 여러분이 꼭 나중에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와 있다 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자, 여기에 사단은 특징이 뭐다? 가장 간교하다. 이제 이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면, 간교하다라고 시작하면,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서곡이야. 인간이, 즉, 인간은 사단에게 속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 순수해, 지금. 그렇죠? 지금, 갓난 애기나 똑같아. 하나님밖에 몰라. 순수한데, 이 사단은 간교하다. 그러면, 순디기들은 간교한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간교하고 뭐, 그래도, 순디기들은 다, 어떻게? 다 믿어버려.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그 말은, 인간은 인간을 속일 것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예. 자, 보세요. 지금 뱀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말은 어떤 말이다? 간교한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읽어라. 그 간교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뭐요?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뱀이 입을 열었는데, 이거 정말 간교한 말이다. 응. 자,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간교해요? 간교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예. 네. 이제 탁 이걸 보면, 이야. 진짜 간교하네. 를 느껴야 돼. 지금 딱 보면, 이 아주 간교해요.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 뱀은 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는 뭐예요?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먹으라 해서 안 먹으라 했어요. 먹으라. 근데 이 뱀은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참 무섭지? 너무하시지? 이렇게 많은 과일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 보고 하나도 뭐요? 먹지 말라까지. 그 말은 이 뱀이 사단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절대로 안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뭐요? 하나님 참 까다로운 분이지. 모든 것 먹을 때마다 뭐요? 허락 받고서 먹을 수 있지. 너희들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지. 이렇게 뭐 무슨 척하면서? 이 뱀이 누구를 너무 걱정하는 척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참 살기 힘들 거야. 하나님은 너희 보고 이 많은 과일나무 중에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를 물씬 풍겨요.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은 뭐 엄하다, 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하나 먹는데 일일이 뭐예요? 간섭하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자유는 안 주지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러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여자가 뭐라고 대꾸해야 돼요? 아니, 뱀아, 넌 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나무를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는데 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여자가 뱀에게 말해야 돼. 동산 뭐예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이 한마디에 여자는 속아버렸어. 속았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 자, 그 속았다는 증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네. 그렇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선택의 자유를,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줬다면 뭐든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뭐든. 여기서 뭐든이 빠져버린 거야. 뭐든 열매를 우리가, 그 다음에 뭐요?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속은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진리야. 그런데 먹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도 빼고 그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다는 말은 허락을 받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You are free. 그 여자가 대답할 때는 하나님은 너는 자유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할 때는 이 뭐예요? Free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여자는 free.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한글 성 이 한글 성경은 마음에 들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뭐라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이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난데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말라 카드냐? 그럴 때 아니야. 그렇게 그 정반대라고 마음대로 먹으라 했다. 이 말을 했어야 해서 여자가. 응? 여자는 먹을 수 있다 그랬어. 먹을 수 있다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may eat입니다. 네. may라는 말은 명령이 떨어져야 먹는다 이 말이에요. 네. 군대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식사 탁 떠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식사 떠오면 그냥 안 먹어요. 군대에서 탁 떠서 식탁에 딱 놓고 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선임 하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식사 시작! 응? 그래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뭐라 그러지 알아요? You may eat! 그래요. 먹는 거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말은 허락받고 먹는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 모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짝 속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뜻을 배경에 깔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한테 전혀 자유가 없지. 참 불쌍해라. 이제 이런 동정심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참말로 너희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 카드냐. 그 여자는 무엇에 속은 거예요? 동정심에 속았어. 이 뱀이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뱀이 하는 말은 틀렸지만은 뱀이 자기들을 걱정해주고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서 고생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뱀 쪽으로 가한가. 아, 이 뱀이 우리를 이렇게 걱정해주는구나. 그래서 뱀이 한 말을 180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 대화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막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도 이 친구 방금 한 말에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도 친구 사이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 그렇구나. 예,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속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동산 모든 나무, 마음대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과 마음대로가 빠지면,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는 응급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100%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라는 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기 동산 모든 나무 뺏고 먹을 수 있다. 자유는 없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가 계속해서 하는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 또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데? 만지지도 말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첨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말이에요? 꼭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자는 어느덧 그 선악과가 뭐예요? 먹고 싶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먹고 싶으면 죽는다 그래도 뭐예요? 죽게 하겠나? 이제 이게 인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잘 읽어야 돼요. 인간의 그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하느라.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너희가 결코 뭐예요? 안 죽는다. 그래서 따먹었다.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됐어 안 됐어?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 사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님은 완전한 100%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는 바로 무엇인데, 선택의 자유는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 되는 자유가 망각되버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야 먹어.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요? 율법주의적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왜 이러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단이 싫어해요. 무조건적 사랑은 오늘날에 우리 인간에게도 뭐예요? 싫어요, 사실은. 왜?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좋아진 거지.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그리고 내가 암 환자로서 생기가 필요해졌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아주 건강할 때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지. 김정은이 같으려면 뭐예요? 빨리 벌 주고 죽이셔야지. 그게 우리에게는 합리적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합리적이야. 사단이 생각했어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감동적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사단이 시작된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안 되겠어. 왜? 자, 천사들 중에 하나님 말 안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니까 뭐예요? 무조건 용서해요, 안 해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어떤 죄인이든지. 예. 그래서 사장, 그러면 용서했어. 근데 그 나쁜 천사가 또 잘못을 했어. 하나님은 또 뭐예요?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니까 칠자가, 칠칠이 두 개 나오죠. 그거는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모든 천사들이, 와!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받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우주 정부는, 하늘 정부는 어떻게? 아, 완전히 몰락돼 버린다. 그게 사단의 생각이요.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맞는 생각이지. 이론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된다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자기가 천사를 창조하면 이런 천사가 꼭 나올 거라. 는 것을 예상하셨어. 천사를 만들기도 전에.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율법주의를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최고의 법이 사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투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풀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탁 해버린 거예요. 사단은 아직도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비합리적이야. 이제 이러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 이 온통 이 세상은 무선적 사랑이 옳게 돼 버려서 조건적 사랑이 옳게 돼.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이 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가 돼 버린 거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예요? 반대. 즉 무조건적 사랑만이 선. 예수님이 얘기했죠.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는 없다? 죄 없는 인간은 없다. 보시면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되되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선이고 아니면 다 악이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고 결정해야죠. 그렇죠. 선 기준을 우리가 포기해 버렸으니까. 무조건적 사랑 자체를 거부해 버리고 조건적 사랑 안에서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법을 만드는 거예요. 효도해야 선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악이다. 도적질하면 선이고, 악이고. 이제 이런 법을, 그러니까 법 조목이 많아져야 많아져요. 근데 그 조목이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법은 법 조목도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지. 이제 그것의 싸움이에요. 사랑과 법. 약간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 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병도 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조건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완전히 유전자로 타고나서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밉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시간 약속 안 지키는데 내가 내 유전자가 꺼져. 그건 자동적이야. 조건 반사적이야. 왜? 약속 안 지키는 거 악이야. 이 사람 악한 사람. 그래서 혼자서 화가 나가지고.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 조건적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행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립시다. 예, 네, 바라보고. 그 요구 조건은, 모든 조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뭐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 곧 그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랜 세월 후회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젠 줄 아세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일 수도 있어. 오늘 오후일 수도 있어. 제가 무슨 말 하고 있게? 우리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몰라. 죽는 순간이
진짜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은 30년 후에 온다고 합시다. 그 30년을 죽은 사람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지. 왜? 죽어버리면 30년이라는 시간이 나한테는 적용이 되게 안 되게. 그 시간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죽은 후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탁 죽고 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눈 탁 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 순간이야, 그게. 내 옆에 있는 내 자식들, 내 마누라는 30년 후지만, 금방 죽은 나한테는 뭐예요? 30년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죽는 순간 딱 뜨면 내 눈앞에 누가 있어? 성구야. 예수님이 탁, 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천사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빨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빨리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냥 원칙대로 하면 뭐예요? 죽는 것이 최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이 장막을 떠나고 싶다. 그 말, 사도 바울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세상은 힘든 세상. 여러분 자꾸 기침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애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참.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면 무슨 생각하면 돼요? 죽는 생각해버리면 돼. 그래서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 애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괜히 그렇게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가 딱 되면 다 같이 부활해 있어. 그러면 지나간 30년 의미 있어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고생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안고 탁 눈 감으면 모든 것은 끝.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이 뭐예요? 뉴 스타트가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천사 같은 부활한 존재. 그때는 조건적인 생각은 싹 사라졌어. 여러분, 그때, 우리,
그동안 헤어져 있을 수 있어도 그때는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주려는 조건적 사랑의 씨를 받아버렸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으로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 삶으로부터, 그 조건적 삶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했다. 그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 와,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결국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일장춘몽. 이 삶은 거짓 삶이에요. 그거는 한순간의 꿈에 불과했구나. 드디어 진짜 삶, 영원한 삶, 죽음이 없는 삶, 조건적 생각이, 사랑이 없어진 삶. 그 삶. 그래서 우리 영원히 재밌게 삽시다. 아시겠죠? 자! 아휴, 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나무와 조건적 사랑, 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정말 이 두 하나님의 그 생각과 선의 생각과 사단이 제시하는 이 법적 생각,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두 생각의 싸움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그 결과로도 우리 유전자가 많이 상해버렸고 많이 꺼져서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자유, 그 자유로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로 우리는 치유받으면서 정말 아, 이 조건적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놀라운 진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특히 암 환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암 환자로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하여 암이 났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